스티키. 헤어졌거나 그런 친구들을 위해 의미를 넣었어요. 못 깨졌다고 괜찮아. 늘 있는 일이지 뭐 어쩌겠어. 그냥 제 뭐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사를 적어봤어요. 용기를 내 손을 내밀었네. 시간이 흘러 용서된 모든 게.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더 못하는 얘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,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내용이 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꿈을 꽂이 바보들이 술에 취해서 이젠 그 얘기를 안 해. 내가 섰던 무대 뒤에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어요. You've been on my mind, so I'm calling you. 곡 주제가 우리가 평소에 건네지 못했던 말을 친구든 지인한테 건네는 컨셉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주변 래퍼들 중에 좀 연락이 뜸했던 아티스트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거를 해보려고 해. 마음 준비가 안 됐는데. 아, 문구는 이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명 다 이제 똑같이 정해진 문구를 이제 정했는데 요거야. 넌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. 갑자기 안 오면 어떡하죠?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매력이 있어. 아, 저는 뭔가 떠올랐어. 누구야? 걔 또 능글 맞아. 능글능글 해가지고 번호가 있나? 저질러 버렸다.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. 빈진호 형이랑 녹화했던 거 생각나네. 형은 형한테 보내. 너 괜찮은 것 같아. 보냈습니다. 보냈어. 빠르시네. 안 읽으면 다른. 개도전. 아, 나 그냥 잘 생각났어. 아, 찾았다. 아, 찾았어. 너 누구한테 보냈어? 저는 나한테. 나는 한테 보내봐야지. 개조졌다 이렇게. 걔 모아크사냐? 그러네. 보냈습니다. 다들 다 왔어요? 할로 형 잘 지내시죠? 이렇게 왔어. 그래서 잘 지내지 당황했니? 이랬더니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약간 모지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. 해시선님도 술 먹었냐? 술 먹었. 그리고 릭십하던데요. 무슨 챌린지인지 찾아보고 있었다고. 네, 답장 왔습니다. 뭐야? 이렇게 왔고 그래서 생생 잘하고 이렇게 왔어요. 답장이 없대니 뭐지? 성근이 형한테 익식 당했는데. 안 읽으면은 다른. 누구한테 한 번 더 보내실 거죠? 고마운 게 많은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할게요. Hel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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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 씨야, 보통 그 저기 너한테 그 안부 전화 했어. 아, 진짜? 아, 그래? 고마운 게 많아서 너한테 내가 네, 잘 지내고 촬영 요즘에 바쁠 텐데 파이팅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으니 감사합니다. 네. 밥도 잘 챙겨 먹고. 알았어, 밥 잘 먹을게. 잘 하고 오늘 프로그램 저기 응원할게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또 위로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면서 우리 다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비록 분리가 이제 사정에서도 못 왔지만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. 유난히 댓글창이 깔끔하고 좋더라고. 다들 이제 응원해주고 제가 위로받고 나왔잖아요, 댓글에서. 그리고 이거 챌린지 되게 금방하긴 한데 아까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. 또 이걸 계기로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술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울티랑. 카톡이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. 형 너무 좋네요. 모든 건 에너지, 좋은 에너지 뿜으시길 바랄게. 따뜻한 한마디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
해보세요. 친절하게. 일단은 갱생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블리도 뭐 당연히 뭐 이 갱생 뭐 5화 찍는 순간에 사람이 막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좋은 영향들이 그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으니까 방송이 끝나도 블리한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블리랑 저랑 했던 데이세이와 해피콜 많이들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건강하게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've been on my mind, so I'm calling